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시간으로서 오늘 해볼 프로그램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할 건지 한번 실행시킨 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뭔지, 만들고 싶은 거. 오늘 만들 거 정말 많아요. 뭐 프로그램도 많고, 하여튼 뭐 해킹 같은 것도, 뭐 아니 해킹이라기보다는 뭐좀 깊숙한 곳도 있고, 지금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암호화폐 소식을 내가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소식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구해놓고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넣고 싶은 것은 이거 코인뉴스.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메뉴가 없거든요. 6번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뉴스 검색.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최신 날짜에서 비트코인 소식을 보려고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너무 광대한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트위터 하나 달아놨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트위터 소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보려고 만들었고, 원래 이렇게 URL 걸어서 넘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말인즉슨 상황 대처가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굳이 내가 그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그냥 보고 설명해 주는 게더 낫지 않느냐, 더 빠르지 않느냐, 더 발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URL 방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URL 방식으로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좀 프로그램 통해서 깔끔하게 만들 거 끄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들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주로 여기서 정보를 얻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 텔레그래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이런 뉴스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코인 한글로 돼 있으니까 또 보기도 편해요. 이런 데들.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고,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검색 같은 게 없네요.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기사를 그날 기사들을 보고 이제 읽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최신 뉴스 기사도 원하지만 XRP면 XRP 아니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것들만 딱딱 보고 싶은데, 아, 검색이 있군요.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죠. 이런 URL들을 원하는 거죠. 제가 지금 URL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 부분 바꿔주면 되는 거죠. 하나 더는 뭐냐면 여기서 이것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말고 이더리움, 아, 클래식 이더리움 맞나? 이더리움이 이더 맞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찾아주나? 아, 이대로 내가 이더 잘못 썼을 수도 있겠는데? 이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더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찾으면 되나?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BTC 맞나? 맞죠? ETC,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하니까 다 찾아주네요. 맞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렇게 쳐도 되고. 한번 그래서 이걸 하나 링크 걸고, 그 다음에 코인리스가 있거든요. 뉴스를 보는 데가. 코인리스. 들어가 보고.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을 볼수 있는 곳인데, 여기도 검색하는 데가 있죠.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론 날짜 수는 최신 날짜부터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이러면 주말 브리핑. 뭐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런 뉴스들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근데 코인리스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방식과 갭 방식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코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것만 놔두고 다 닫을게요. 자, URL 보시면 이게 URL인데, 여기가 이제 사이트 주소잖아요. 들어갔는데 주소에서 이제 명령어가 이거예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요. 이게 이 파라미터 값, 비트코인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갭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은 이 콜이 비트코인 이게 서치만 있고, 내가 검색했더니 비트코인은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네. 포스트 방식. 그래서 이건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돼요. 이건. 그래서 호출할 때 얘는 갭 방식으로 호출할 거고, 얘는 포스트 방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바로 띄울 건데, 얘는 좀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브라우저 띄울 때 포스트 방식으로 띄워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코인 데스크가 있죠. 이제부터 저도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같은 것도 해드릴 거거든요. 저는 하는 게 프로그래머라서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놓는 거죠. 매번 들어가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미리 찾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이 없도록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갭 방식이죠, 이렇게. 이것도 갭 방식. 그 다음, 포브스인가? 네, 포브스. 이건 영어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에 영어로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많이 나오네. 잠시만, 비트코인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쭉쭉 나오는 거죠. 이 뒤에 이걸 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이더리움 쳐도 되나? 이더. 그럼 이더가 나오는 거고, 이 뒤에 거꼭 있어야 되나? 없으면 안 되나? 이 뒤에 게. 상관없죠? 없어도.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링크 걸 거고, 이렇게. 이 부분만 바꿔준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크립토 패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크립토 패닉.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크립토 패닉. 여기도 영어로 돼 있는데 서치해서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뉴스가 비트코인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URL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뭐냐면 이 뉴스를 보여줄 때 이것도 이 사람들도 이거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보면서 이제 뉴스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뭐 만드니까 편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다 영어로 다 번역이 되잖아요. 아니,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번역해서 보면 돼요. 이게 좋은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실시간으로 얼마나 좋아요. 요약도 하고 보면 웹사이트도 있어요. 여기 웹사이트도 있고 비트코인 그다음에 트위터도 있고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트위터겠죠.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도 다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 웹사이트 뭐 이건 아니고 트위터 이더리움 하면 되나? 이더리움이 이게 아닌가? 아, 이더리움이 뭔지 모르겠네. 이더리움 맞네. 이더리움 이렇게 쳐도 되는구나. 트위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들은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레딧 들어가는 거 레딧 레딧에서 비트코인 정보들 보는 거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읽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읽기만 하면 감흥이 없잖아요. 뭐 레딧 뭔가를 그 짜맞추기 잘해서 딱 해주면 참 고맙긴 한데 그다음 포트폴리오 이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옵션 뭐 옵션 할건 아니고 넘어가서 지금 내가 했던 게 크립토 패닉 했고 그 다음에 코인 스탠다드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정보들을 또알 수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얘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얘는 뭐 비트코인? 뭐 기본적인 거죠. 마켓캡, 비트코인 프라이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뭐 내가 도움이 될게 있나? 차트 보는 거 하나. 그다음 뭐 트랜잭션 뭐 이런 것들 가격 같은 것들. 이건 뉴스로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이건 안 해야 될것 같아. 얘는 좀 안 해야 될것 같고 뉴스로 보기에는 좀 차트 성향이 강해서. 크립토와치 이 부분도 있거든요. CH가 붙었죠. 차이나 크립토와치도 한번 해보죠. 검색을 해서 뭐 쓸만한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런치터미널 말고 검색 같은 게 없나 얘기는? 얘긴데요. 비트코인 이 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또 차트가 나오는구나. 차트가 나오는데 아 여기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죠. 레딧, 트위터 이거 같은 내용인데 이건 아까 이거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뭐 크립토 패닉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가격 같은 것도 볼수 있고 비트코인 뭐 이런 가격들도 볼수 있는데 뉴스들이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중복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트위터 가고 레딧 가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들을. 이것도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파서를 돌려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뉴스들만 뭐 트위터에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레딧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것들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예, 네. 어렵진 않아요. 한번 달아볼게요. 이제 이것들 하나씩. 우선 코인 뉴스를 하면 제가 코인뉴스라는 파이썬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서 뉴스 검색 구 종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색깔 좀 바꿔줄게요. 이걸로 그린 프린터 색깔이 나오는 게좀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바꿀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util API. 제가 util API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 밑에 util api.py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util api 폴더로부터 util api.py를 임포트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쓸수 있거든요. 이 안에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정의된 함수들이 있죠.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 거죠. 이걸 불러다 이제 쓰는 거죠.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이제 누수 검색을 하는 거죠. 누수 검색을 하고 쭉쭉 누수 내용을 불러주는 거죠.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보다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거. 이걸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해 보면 util API에 제가 이제 해놨어요.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을 번호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이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다 바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바꾸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게 더 맞는 말 같고 했을 때 이제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다시 이건 뭐다? 심볼을 받는 거죠. 심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죠. 가끔 보면 이걸 하드코딩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찾아가지고 이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에 이걸 고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하다 보면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생각났을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코인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걸로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로 찾으면 못 찾고 파인드에서 이걸로 찾아야 돼요. 패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코인을 이 부분들을 고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편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BTC 입력해도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뭐 EOS BCH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좋고 이거 하나만 고치면 다
이제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심볼을 입력하면 심볼에 해당하는 이름 있잖아요. 뭐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뭐 이런 이름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심볼도 보내주고 이름도 보내주고 싶으니까 이 심볼도 보내주고 이름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픈 크롬 브라우저. 자, 여기에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건 뉴트리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코인뉴스에 있어야 되는 함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하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뉴스, 모양쇼, 뉴스, 쇼 URL, 뉴스 URL 이런 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심볼 받고 어떤 걸 받는데 네임 받고 네임이 이게 BTC고 얘는 비트코인 이렇게 이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글 서치, 트위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이렇게 달 거예요. 이것도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제이슨 형태로 추가하기 편하게. 아니면 이렇게 클래식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클래식이 더 깔끔하겠네. 이렇게 클래식으로. 이너 형태죠. 이너. 이너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코인뉴스에 이거 달고 싶은 거죠. 이놈의 이놈. 이건 이놈이란 형이 있거든요. 이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놈을 임포트 해주고, 원래 다른 데는 이놈을 선언하면 숫자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을 많이 쓰니까, 파이썬은 이제 편리하게 만든 거니까, 얘는 뭐 숫자를 입력, 그러니까 숫자를 줘도 되고, 0 이렇게 줘도 되고, 스트링을 줘도 돼요. 이거 거의 뭐 다른 C샵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이놈 형태에서 스트링을 지원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하는 거 보면.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달라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거 하나씩 이제 넣는 거죠. 넣고, 여기는 %s.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s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누스, 이기 때문에, 거의 심볼을 입력해도 BTC 이렇게 약어 있잖아요. ETH 이렇게 해도 이제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데스크 이제 달아보죠. 코인데스크 달고 얘도 %s. 코인데스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브스 얘도 %s 포브스라고 하고 포브스 그 다음에 크립토 페니 비트코인 이것도 %s로 들어가고 크립토 페니 들어가는 거죠. 크립토 와치도 달고 크립토 와치도 달는 거죠. %s 크립토 와치 영어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에 쓰면 지금 이거 표로 이제 보여줄 때 있잖아요. 표로 보여줄 때 이게 조금 표가 한글 때문에 칸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글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보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래요. 트위터
트위터 같은 경우. 퍼센트 S 트위터. 하고, 그 다음에, 레딧. 뭐, 레딧은 뭐, 그렇게. 그런데, 레딧에서 이것도 퍼센트 S. 이렇게 해서 누수는, 하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달아놓고 쓰지는 않도록 할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달아놓기만 하고. 이렇게 구글 달아놓기만 하고. 왜냐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구글 같은 경우는. 치우는 거죠. 이니테이블? 있겠죠, 뭐, 이니테이블이. 테이블. 그리고, 프린트 테이블. 가져오고, 카페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폼을 돌릴 수 있는지 이너물 폼을 돌릴 수 있는지 이너 두스 URL 이렇게 하고 이너물 폼을 돌릴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타이슨의 이너 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놈에 대해서 이놈 리스트 이놈 아 이렇게 돌리면 돼요. 쉽죠?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닛하고 이 부분을 포로 돌리겠다는 거죠.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현재로 끝난다는 거죠. 포 이너뮬레이터의 뉴스 URL 얘가 들어가는 거고 맞죠? 그래서 프린트 아이 네임 프린트 아이가 네임 이걸 이렇게 하고 우선 한번 디버그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아이하고 네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한번 디버그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은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구글까지는 출력 안할 거니까. 저는 누수 할 거니까, 6번 들어가고,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누수 검색해서 0번. 그래서 밑에 시 하고 딱 들어오면, 뭐야, 내가 안 걸었나? 아, 안 걸었구나. 아.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네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얘를 호출해야 되는데. 아, 잘못했어. 그냥 이건데. 이렇게 해서 6번, 0번, BT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또안 들어왔어? 아, 죽었구나. 뭐지? 이게?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다시 6번, 0번, BTC. 들어왔어. 그 다음에 들어가. 들어왔고.
필드 네임이 왜 이게 좋은 거지? 이 테이블, 이게 선언이 안 됐군요. 그 때문에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임포트 시켜줘야 되거든. 임포트해서 이걸 쓰겠다는 거죠. 파이썬 좋은 건 이렇게 설치 안된 것도 선택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설치를 해줘요. 그건 너무 편리한 거죠. 다시 고. 6번. 쏘리. 6번. 그 다음에 0번 BTC 들어가는 거죠. 들어오고 그다음 고 들어왔고 다시 고 들어왔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값이 어떤 게 들어오냐. 0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럼 네임하고 밸류를 쓸수 있냐. 네임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 들어오면 이거 쓸수 있다는 거죠. name.name 맞죠? 이거고 name.value 또쓸수 있는 거죠. name.value 하면 이거.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itTable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없나? 아까 제가 주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픈. 브라우저가 없나? 오픈 브라우저? 유틸 API 여기 있잖아. 인디테이블 이걸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괜히 이런 것들 선언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럼 이거 유틸 API에서 호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것도 계속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추가시키는 방법이 뭐 있더라? 찾아볼게요. 추가를 시키는 거 부분이 찾아보면 뭔가 인서트 이 부분 인서트하는 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서트 할때 이거 애드로우 이거 잊어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프롬 짜면서 이런 거 일일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까먹어요. 애드로우 테이블 점 이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테이블 점 에드로우 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간다? 네임 점 네임 그 다음에 여기는 점 밸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임 점 밸류는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퍼센트 s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뭐 들어간다? 심볼로도 되고 네임드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은 다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니까 심볼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심볼로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디버그로 본다는 말이에요. 디버그로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6번, 0번, BTC 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콜이 BTC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콘솔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것부터 했어요. 쿼리에 BTC를 제가 입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BTC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죠. BTC 나왔죠? 이것을 이제 검색하는 거죠. 바이낸스 파트너 통해 자펜 엔화하고 CAD로 암호화폐 구매 가능해져. 바이낸스. 그 다음에 미국 SEC 비트코인 사기로 기소된 인물에 대해 사건 재심을 요청. 벡트 규제당국 허가된 BTC 옵션 거래 개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비트코인 가격 7,500달러 선물 갭 채워.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선물 같은 건 중요한 거니까. 뭐, 그 공매도, 공매수. 이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 주말 중 박스권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가격 변동성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9일 7,500달러 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게 이제 얼마큼 큰지.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더, XRP, EOS, 트론, BNB, 라이트코인, USDT, 테조스, 네오. 다른 건 이제 읽기도 힘드네, 네오. 비트코인 클래식 선물 시장에서 반등을 초래. 코인360과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새 데이터에 따르면 시가 최대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금요일 6일 이래로 250달러 가격폭 내에서 줄곧 거래되고 있으며 일요일 한때 7,395달러로 떨어지기. 그후 7,500달러 선은 비트코인의 마지노선처럼 작용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물 시장의 갭을 채우는 역할도 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갈수록 흔하게 나타나는 선물 갭 충전 현상이란 선물이 한 세션이 끝나고 다른 세션이 시작되기까지의 BTC, US달러 공백 기간을 말한다. 지난 금요일 CME 선물은 7,460달러에 마감됐고 새로운 세션은 7,570달러에 개장했다. 볼까요? CME 선물. 이런 것도 한번 봐야지 경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식견이라든가 아, 식견이란다 먹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시장 데이터는 10분 이상 지연됩니다. CME 그룹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시장 데이터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 시장 데이터 피드에 대한 검증 또는 보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개 거래량이 없는 상품에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자, 2019년 12월 차트 마지막 7,380달러겠죠? 사전정산. 7,320 오픈. 이건 영어로 좀 봐야 되니까 영어하고 적절하게 봐야죠. 영어는 잘 못하더라도 이런 간단한 영어들 할수 있으니까. 보는 거죠. CME 선물 DEC 12월 달 2019년 7,380 오픈 7,345, 하이 7,400, 로우 7,300. 중요한 건 클로즈가 제일 중요한 거죠. 로우, 하이, 오픈. 저 클로즈? 그런 게 없네.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게 일정이죠. 축축이 있어요. CME 선물에 대한 일정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1월, 2월, 3월 있죠. 자, 1월 달에는 7,390 올라갔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텔레그래프 전기 기고자인 는 비트코인이 현재 좁은 가격폭 내에서 불안한 가격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예측 가능한 패턴이 긍정적인 예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자신의 텔레그래프 채널에서 구독자들에게 CME 갭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코인텔레그래프 기고자 미카엘 반대 포프 또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 상에 새로운 차트를 올려놓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부가 7,40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달려있다고 말했다. 만약 BTC가 7,550달러의 레드존을 뛰어넘는다면 1,800달러 또는 8,000에서 8,200달러로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읽어보는 거지 뭐. 자, 됐고 여기서부터 왔던 거죠. 다른 탭 닫기 하고 정부 암호화폐 가세 추진 산업 정책 먼저 제시해야. 이건 지금 유튜버들이 발빠르게 다 얘기한 사항이잖아요. 어제 나왔던 얘기고, 근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시간인데 제가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걸 이러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데 그냥 코인데스크 들어가 보죠. 코인데스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뉴스를 우리가 볼 건데 과연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인지 나의 지식을 넓혀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BTC,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체인 파트너스, OTC 플랫폼 체인저 아이오 에고, 바비리, 라이트코인.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잘 처신을 하기를 바란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금이 아니다. 읽진 않을게요. 저는 이거 읽을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포브스 영어로 돼 있죠. 이제부터는 영어죠. BTC만 입력했을 때 포브스에서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검색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검색을 했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할게요. 없어져 줄래? 없어져 줄. 아, 이제 됐다. 자,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구글 검색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꼭 읽어보고 싶어. 지금 프로그램 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유용하잖아요, 조금은. 아, 얘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광고들이 너무 많이 뜨는 것 같아. 뭐지, 이건? Something very strange is going on. With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가격은 밀접하게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 이후 약200% 상승했지만 올해 6월에 12,000달러 이상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비트코인당 약만 달러로 정체되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이동시키기 위해 거래자가 비트코인 디지털 토큰에 사용하는 이름인 비트코인 및 BTC를 구글에서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BTC 빨간색을 검색하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검색이 갑자기 사라졌다. 무슨 말이지? 읽어보죠. 이번 주 구글 검색에서 BTC에 대한 엄청난 도약이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보다 낫다. 현재 BTC에 대한 검색량이 비트코인에 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걸로 검색하는 게 비트코인 풀네임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BTC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스웨덴 크립토커런시 웹사이트. 이걸 가지고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 이상하네요. 아.
비트코인, 이더, XRP, XLM을 위한 게임. 중국 위안화 급락?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 괜찮아요. 잘 했고. 자, 그 다음에 크립토 패닉 한번 가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검색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잘 하고 있죠? 비트코인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0번. 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야지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코인텔레그래프 뉴스 검색.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 시간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멀티코인 지원. BTC.com 채굴 강화. 자,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검색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소파이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위한 이더리움 클래식, 나스닥, 이더리움 등 해보.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 심볼 넣지 말고 네임을 넣고 풀네임을 이걸로 했을 때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름으로 했을 때. 오케이. 이제 디버그 할 필요 없어요. 잘 되는 확인했으니까 그냥 뭐야 디버그 모드 말고 그냥 릴리즈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코인 뉴스, 6번 뉴스 검색. 자, 이더리움 클래식 검색하는 거죠.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잘못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name.value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해볼게요. 자, 6번, 0번, 이더리움 클래식. 잠시만요.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자, 디버그 모드. 자, 쫄지 말고 한번 디버그 해보자. 뭐가 틀렸다는 거지? 아, 이름이 같아 버려서 그런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쏘리, 쏘리. 심볼 네임으로 바꿀게요.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야, 심볼. 그래서 이건 심볼 네임으로 바꿀게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코인뉴스 뉴스 검색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가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공백은 퍼센트 보시면 알겠지만 퍼센트 20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로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점 리플레이스 맞지? 공백을 뭐로 바꿔줘라? 이걸로 바꿔라. 리플레이스 맞을 거예요, 아마. 고안 되면 뭐 제가 틀렸으면 또 다시 고치면 되니까 6번 0번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가.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코인 텔레그래프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야지만 진정하게 정확하게 검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가죠. 없나? 이렇게 검색하니까 안 되네. 안 나오네. 없어. 이러면 뭐 심플로 검색을 해야 되네요. 저 검색하려면 두번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더리움 한글로도 쳐봐야 되고 그렇네요. 좀 불편하지만 심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심볼로 할게요. 심볼로 해서
하는 걸로, 시골로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죠. 자, 6번.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너무 유명해서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크립토 패닉 한번 이렇게 했는데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죠. 패닉에서는 이걸 이제 한글로 바꿔서 이제 보는 거죠. 누스가 핵심 개발자잖아. 평가 모르겠어. 이더리움 클래식 랩 전부 이사인은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기타 신생기업 이야기에 대해 말했다. 이더 ETC는 상기 사용 사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프로토콜이다. 클릭하면 이제 상세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죠.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디에서 트위터 추초가 트위터예요. 그럼 트위터 가서 정확한 내용을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고 항상 번역을 바꿔놔야 될 것 같아. 영. 우리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스 케이스 및 웹과 관련하여 이더리움 클래스는 상기 유즈 케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프로토콜이므로 업계에서 특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제임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유명한 사람이겠죠. 아시톤 CEO라고 하고 제임스 우? 뭐야? 파운더? CEO. ETC 랩의 유명 사람이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네요. 크립토 패닉도 잘 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크립토 와치 한번 보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 얘도 정확하게 잡아주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업데이트 이게 레딧이고 이건 이제 뭐야? 트위터죠. 핵심 개발자 전화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립토 패닉하고 크립토 와치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네요. 그래프도 볼 수 있으니까 뭐 같이 한번 놔두어 보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트위터 이더리움 클래식 나올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게 진짜 이더리움 클래식 트위터 공식 계정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기타 목소리를 들리는 변호사 뭐 영양가가 없네요. 기타 뭐 이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 이거 뺄 거예요. 레디 뺄 거고 이 두 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누수의 질과 양은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수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게요. 어떤 거? 레디 트위터는 없애버리겠다. 레디 트위터. 이 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석 처리되지 않는 이 다섯 개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누스를 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물론 간단하게 URL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물론 뭐 프로그래머가 저런 걸 다 내가 짜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를 하는 거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다 짜고 그 다음에 이걸 알려드리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게 더 빠르다면 이 방식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